제가 하이딥을 바로 보자마자 샀잖아. 양봉 들어오고, 음봉 살짝 주고, 다시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런 패턴이거든요. 하이딥. 디디딥딥. 얘는 뭐 하는 애지? 구름대를 한번 찔렀다가 꺼진다. 어제도 111부, 바깥에 있어도 111 VR 안에. 아니, 안 팔고 싶다. 평균 점수 깎아먹을 것 같아서. 이거 제가 분할 매수해서 두 개를 들고 있었으면 한 개는 팔았을 거예요. 분할 매도. 오메 오늘 하이딥 딥디비기가 좀 많이 들어오네? 차트만 보면은 그냥 먹을 자리는 좀 있었기는 한데 어차피 한 요쯤에 여기가 뭐 먹어봤댔자 1900원? 오! 1900까지 쪼아본다. 1900원. 꼬랑지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받치는 라인이잖아. 1800원, 1900원? 1900원 보자. 2VR 언제까지고? 1925원이네. 한번 두고 본다. 오늘 근데 수급이 야가 왜 좋지? 이해가 안 되네. 뭐다 이노치. 얘왜 이래 됐어? 와, 뭐다 골팠네. 아이고 땡큐하다. 땡큐하다. 아, 모다이노 칩을 내가 또 떠든다고 까먹고 있었다.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얘기했다잉? 응?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자리 온 애들은 제가 거기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멤버십으로 천천히 가도 되는 놈들 자리 온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쳐드릴 거야.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캠시스는 어제 저가를 깨면 그냥 요만큼 내려온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 더 하시면 돼요. 그나마 이 자리에서 캠시스만 자리 안 깨고 있고 오늘은 짧게 손절 다 해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내리면 이걸 내가 손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짧게 손절하고 그냥 버려야 되겠는데 그나마 캠시스가 살려준다. 저의 단타 계좌는 캠시스만 살아줄 뿐이고. 캠시스는 더 이상 꺼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게 이 정도 화끈하게 올라오려면 2300원은 넘어줘야 돌파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단타 돌파. 왜냐면 옆으로 좀 기다가 시간 좀 질질 끌다가 갈수 있거든. 간다, 안 돼. 이제 안 차겠다, 2300원. 아, 이거 중계나 하는 게 좋겠는데. 아싸, 평균 점수 올려준다. 자기사, 케미는 내가 진짜. 몇번 노래를 불렀노? 사고팔고, 사고팔고, 여러 번 했잖아요. 갈놈 갑니다. 근데 갈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왜 쌍바닥 찍었단 말이에요? 이게 일봉상에서 하락할 때 있잖아. 장안 좋아질 때 꺼졌다가 다시 반등 좀 했다가 다시 꺼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 요 정도는 가줘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 이 자리에서는 홀딩이다. 수급이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분봉해서 빵 터지지 않는 이상 일봉상 거래량도 없고 오늘 거래량도 터지지도 않았고, 그러면 점차 양봉 나오고, 음봉 조금 섞였다가, 이런 식으로 가도 우상향 할 거라고 하면 나는 홀딩할 수 있잖아. 아니, 다른 거 해가지고, 이렇게 되다가 내가 만약에, 예! 야, 더 예쁜 거 나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플러스 보고 있으면서 기다리면서 얘를 걷어치워도 되잖아. 그런 편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딴놈 갈아타고 싶으면 언제든지 플러스에서 익절하고 끝내면 됩니다. 캠시스 차차차 1300원 넘기 왜 이렇게 힘드나 얘는? 이 매물대 다 소화해줘야 되는데 호가창 보이시죠 지금? 잡아먹으려면 이거 오늘 한꺼번에 2330원까지 호로록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중계 가자 중계.